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자, 신동구 자유외국TV를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신동구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저희가 이제 청와대가 백악관에 왔습니다. 백악관? 아, 백악관에 와 있습니다. 저 아, 지금 그렇네. 배경이 이제 백악관 배경인데, 저기 이제 IS 그 수장을 갖다가 이제 그 제거하는 그 영상을 지금 저기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그 그저께죠. 어제 저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예예.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아마 9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예예. 미리 예고까지 하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예. IS 두목인 그 알 바그다디 를 사살했다. 예예. 시행했다. 그렇게 뭐 이제 그거를 그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저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예, 예. 저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아 그러면 저 미국 국방대원 다닐 때 다 그 통합사령부는 다 다니거든요. 아 그 뭐 그러면 전략사령부는 오하이오에 있는데 예. 에 거기도 가보고 다 예. 가봐요. 그런데 이제 예. 그 특수전사령부 이하의 델타 포스. 예. 델타 포스는 이제 저 미육군 그 특수부대거든요. 예, 예. 델타 포스. 델타 포스가 그 헬기 8대하고 전투기 예, 예. 한 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저 IS 두목 근거지를 기습을 했는데 예예. 그 발표하면 그는 울부짖으며 터널 속으로 달아나다가 예. 비급자로 최후를 맞았다. 그러니까 개처럼 울부짖으며 죽었다. 아.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백악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어, 이거 저 그 보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 전투원들 예. 머리에 붙어 있는 카메라 가지고 소형 예. 카메라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빈 그 아대만 예명작전 한 적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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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예. 석혜균 선장, 예, 선장 예. 하고 이게 저 진압된 것을 우리 해군 UDT가 예. 그 청해부대에서 지휘해가지고 예. 보도 타고 와서 또 헬기도 예. 의무를 받아서 예. 실제 그 구출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장면을 여기 저 그 뭐 헤드샷이라고 예, 예, 그 카메라 소형 카메라 예, 예. 예. 뭐, 샷 그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우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지금 또 지났으니까. 예, 예. 그 첨단 그, 모니터 장비를 통해서 백악관 안에서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장면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저께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는 뭐, 한국 관련해서도, 이 코리아 관련해서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발표는, 그러니까 뭔가 예고는 했는데, 실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를 발표하려고 했다가 예고만 하고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빈 라덴을 사살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지금 그 전에 예. 미국이 카다피 죽 있잖아요. 예, 예. 도망가는 걸. 예. 아, 그 다음에 누구죠? 저 이라크 저 후세인. 후세인. 예. 후세인 또 털. 그때 하필 전부 터널 속에 아. 뭐 하수로 뭐 이런 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막 도망가는 걸 그냥 비참하게 그냥 예. 그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알카에 저 가다피뿐만 아니라 그죠. 시리아 저 가다피 이어서 이제 빈 라덴 뭐, 빈 라덴 그저 후세인 예. 그다음에 저 빈 라덴 예. 다 그렇게 죽였어요. 예. 근데 그저께 이제 저 이거 저 IS 두목까지 예. 진짜 그냥 도망가다가 제가 저 폭탄 쫓기로 가지고 자폭해 부른 모양이더라고요. 아. 비참하게 죽은데 예. 도대체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그런데 하여튼 사악한 집단, 미국에 예. 도전한 집단, 예. 세계 평화에 역행한 집단, 예. 비인도 집단, 예? 예? 테러리스트. 예, 예. 빠짐없이 다 죽였어요, 두목들. 아. 그 다음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예. 제가 보면은, 김정은이 같아, 김정은이. 아,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예. 아마 이 소식 듣고요. 최근에 엉뚱한 뭐, 진짜 그걸 많이 했는데, 예, 예. 김정은이가 엄청 긴장할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니까 긴장하면은 예. 김정은이를 숙주로 삼고 지금 살아가는 또 집단이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 예, 예. 예? 종북 좌파 들이 예, 예. 예? 굉장히 그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사실 뭐 자다가 바지 에 오줌 싸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제가 맨날 방송할 때마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라고 지금 저 김정은이 그 다음은 너야. 그러니까 빨리 핵무기 포기하고 항복해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가 그 전날 예. 저기 저 IS 두목 바그다디가 예. 예. 사살되기 전날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요. 예.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있잖아요. 예예. 무시무시한 북한 김정은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 대가 말이에요. 예예. 동해로 날아왔어요. 예예. 그 오면서 일본 그 가데나 또는 그 일본 미야자키 하던 그 저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KC-135 급이기 이 세 대의 의무를 받아가 동해로 비행을 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그제 한반도 인근 동해상으로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폭탄을 30톤 넘게 실을 수 있는 초강력 폭격기여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히죠. 지난 25일 미군의 B-52 두 대와 공중급유기 KC-135 세 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언론에 제때 보도가 안 됐다니까요. 예. 보도가 안 됐다가 오늘자 신문에 나왔어요, 처음에. 예, 예. 특이하죠. 3일 예. 지난 다음에. 예. 오키나 가데나 공군기지하고 에 출격한 KC-135R 공중급유기 세대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앤더슨 기지에서 앤더슨, 저, 괌 앤더슨 공군기지 쪽도 가봤거든요. 예, 예. 아니, 그, 저. 그게 앤더슨, 제가. 예. 상한학교 4학년 때. 예. 운양, 그, 저, 순항훈련 그 차, 외국 가고 나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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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괌에서 이제 우리가 외출 나가지고 앤더슨 기지가 괌 해군기지에서 반대쪽에 있어요. 예, 예. 거기 이제 생도를 몇 명 하고 갔어요. 예. 출입을 못 했다고. 아. 거기 워낙 그 보안에 철저해가지고. 예. 그 밖에서 봤어요. 근데. 예. 진짜 B-52가 그냥 날아가는 걸 처음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제가 예.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아니 비행기가 저렇게 큰 비행기가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색상 자체가 시큼해요. 예. 아주 그때 제가 느낀 그 아주 생생한데요. 거기서 날아온 거 아니에요. 섬찟하겠네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 김정은이가 계속 엉뚱한 짓 하면서. 그 금강산 관광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지은 거, 예. 그 보이시는 거 다 철거해 가라. 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예, 예. 그렇게 허풍을 떠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렇게 저 김정은 미국 조회에서 예. 오늘도 제가 그 아주 정통한 사람 예. 만나가지고 몇 번 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예. 급속도로 저 북한 핵을 거기 절대 안 한다. 예. 이쪽으로 그 확신을 하고 있대요. 미국 그 지금 그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 예. 그 실력자들부터 예. 언론 그다음에 그 뭐 민주당 싱크탱크 예, 예, 의회 예. 이렇게까지요. 아 이거 저 그 쏘갔다. 예. 김정은한테 쏘갔다. 이래가지고 지금 핵무기가 최소한 30기 내 60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2025년까지 예. 100기가 지금 확보된대요. 북한이 예. 이대로 방치했다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예. 미국까지 트럼프 대통령까지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기정사실을 떼버렸어요. 예예. 왜냐면 1년 내에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예. 그래가지고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세 번 만났잖아요. 예예. 정상회담을. 그죠. 약식 그 지난번 판문점 포함해서 예예. 그 멀리 날아가죠.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말이죠. 예예. 그다음에 판문점까지 만났는데 거의 쏘아간 게 확실해요, 지금. 미국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북한 핵법의 딜레마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번, IS 두목 같이 김정은 예. 처단하지 않을까. 처단? 제가 솔직히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이 김정은을 제가 하지 않고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금 B-52가 날아왔다는 게 요즘 B-52를 또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크루즈 미사일이 나간대요. 크루즈 미사일이 몇십 발 나가고 네. 또 뭐 여기 핵탄두 미사일도 나가고 하니까. 당연히 원래 핵 이게 저 핵폭격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 핵폭격기가 두 대가 날아왔다는 거는 여기서 크루즈 미사일만 쏴도 뭐 한 100발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오늘 제가 저 미국 그 정부 한 분하고 몇 분 매월 이렇게 미팅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그 수감이나 직책을 밝힌 수도 없고 예. 아주 그 1급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동해에 예.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은 그 상시 배치 안 돼요. 아, 1급 기밀인데 지금 예. 방송에서 말씀하셔도 됩니까? 예. 예. 그게 이미 동해 예. 해저에는 예. 그 핵 잠수함이 예. 상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어디 위치에 은산 앞바다인지 아니면 저쪽 북한에 지금 저 심포 그 저 SLBM 그 잠수함 있는 데 있잖아요. 예예. 그 앞바다인지 그거는 뭐 뭐라고 확정도 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는 추측은 예. 됩니다만은 그 미국 잠수함이요. 초크 포인트 패트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초크 포인트. 예. 딱 그 길목을 지키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예. 이게 한번 출항해가지고, 예. 물부터 들어가 보내면은 굉장히 탐지가 어려우니까, 아예 출항할 때부터 쭉 추적해버린다니까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 그 목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 목을 지키고 있다가 뭐 지나가면. 그걸 초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초크 포인트 지키고 있다가 그 북한 잠수함이든 뭐 지나가면 쏴버리면은, 뭐 모를 거 아닙니까? 누가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북한 핵 잠수함이 예. SLBM을 탑재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이런 이제 신용을 했는데 예. 만일에 그게 현실이 되기 전에요. 예. 방금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 대잠수함, 그게 SLBM 탑재 대잠수함 자체는요. 예. 초크 포인트에서 출항해 놓은 걸 그냥 객침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대를 예. 깔아놓든지 밑에다가. 아, 그 외에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수단이 있어요. 감시하는 거, 예, 예. 뭐 서스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원해로 나가기 전에 예. 그 길목에서 예. 아예 차단해서 객침시키 버린다니까요. 요즘에는 해저에다가 센서를 깔아놓더만요. 그 센서 이 깔아 있어가지고 예. 이 잠수함이 지나가면은 예. 센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람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북한의 잠수함이라는 게 이 항만 밖으로 못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예. 아마 저 대책을 강구하는 예. 게 틀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핵 잠수함이 현재 상시 배치되고 있다. 예예. 하는 거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핵 예.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예. 의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북한의 그, 해상 석유 합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예. 이게 저, 대북 그, 봉쇄망이, 예예. 좀 느슨하잖아요. 그렇게 예. 계속 우리 한국 정부까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계속. 그런데 예. 지금 오늘 내놓은 얘기는 예. 북한 남포 앞바다예요. 예. 미 해군 구축함을 배치해버린대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예. 저걸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저 대북 제재에 공을 예. 내면은 예. 직접 나서겠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미 해군 구축함을 그 남포 앞바다에 딱 배치해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미 해양 경비대 예. 코스트가드 10을 또 배치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틀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구축함이라는 게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가면은 반경 1000km는 그 뭐 미사일이고 비행기고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완벽하게 그 해저, 예. 해저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수상으로 움직이는 거, 예. 공중으로 하는 걸 그 완벽하게 거기서 다 그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죠. 그리고 그 남포가 어디냐면은 예. 평양 근교에 있는 제일 그 항구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포를 통해서 예. 해상으로 들어가는 건 남포를 통해서 평양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예. 밑에 그 남방에 해주가 있지만 평양하고 거리가 좀 그 개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예예. 그 거리가 있고 또 북한 도로망이 좋지 않으니까 예. 남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라니까요. 예. 그 옛날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주로 전시 연습을 할 때 예. 원산의 마지막 단계를 상륙작전을 했어요. 예예. 그 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공세적으로 저 합참 과정할 때, 예. 그때는 공세적으로 아주 작전 개념을 확 바꿨거든요. 처음부터 전략적 중심 치고 들어가자. 예. 해가지고 처음으로 남포 상륙 작전을 했어요. 예. 남포. 예. 왜 남포를 했냐? 원산을 통해서 동해 축순으로 해가지고 저 평양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남포로 가장 바로 치고 들어가면 바로 평양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우리 7군단은 평양 포위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평양에 대한 전략적 포위 기동, 예? 예. 공세적 기동 작전을 하면서 그 전략적 중심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예, 예. 작전을 구사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남포 저기에 저 예, 평상시에 예, 예. 자꾸 북한의 석유 한중 문제가 예, 예. 제재망에 구멍이 자꾸 나니까 예. 아예 그냥 직접 나서서 터지게 버렸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지성. 그런 이야기,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오찬 때 예.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서 구참함을 배치해 놓고 그러면 예. 중국이나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못하게 틀어막아 놓고 예. 해경 그러니까 미국의 코스트가드 배가 들어가 가지고 직접 납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 되면 큰일 났는데 우리나라 해경 인천 해경 부두에서 남포항으로 골든 네이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걔도 잡힐 거 아닙니까? 잡으네. 야, 큰일 났네 해경. 그러니까 예. 지금 예.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 김정은이가 예. 그 며칠 날 그랬죠? 예. 다 그 허접한 시설 다 펴가라. 그 지난주에 그랬죠. 예. 예, 그 저 계속 너절한 뭐 그 뭐 시설 가 금강산 관광지고 예. 가가지고 예. 그렇게 막 하면서 그 하는데 그래도 예. 지금 청와대는 그 저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부터 말이에요. 예. 계속 뭔가 계속 공간을 저 바로 옛날식으로 했다가는 예. 대북 제재에 걸리고 예. 대북 제재에 안 걸리면서 하는 방법 외로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끼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그 미국이 나가는 거하고요 완전히 예. 방향이 틀려요. 예. 미국은 지금 거의 지금 쭉 제재까지 놓는 걸 보면은 예. 아 북한은 기존에 이걸 해가지고 계속 저 이거 현상을 유지를 하면서 더 악화를 안 시키면서요 근본적인 지금 해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예. 우리 문재인 정부만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거짓평화 이래가지고. 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그 22일 날 예, 예. 남북 평화 경제 구축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 날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하면서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해 버렸잖아요. 예, 예. 예? 예. 이게 뭐냐 이거야. 예. 니는 저 문재인 당신은 맞아 빠지라 이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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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취급 안 하겠다 이거야. 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꼭 도망가는 말이죠. 맨 피해 다니는 애인을 쫓아다니는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는지 참.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도 괴롭고 시진핑도 괴롭고. 아, 문재인 믿어가지고 한 게 김정은이 득된 게 없잖아요. 예. 돈을 좀 모르게 갖다 준지 모르겠는데. 예.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김정은이가 죽게 생긴 거고, 시진핑 좋다고 중국 가가지고 여덟 개 혼자 밥 먹으니까는 미국에 중국 박살 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저기 러시아 가가지고 무슨 러시아 뭐 저기 에너지 갖고 온다고 하니까 러시아도 지금 박살 나는 거고. 그게 러시아 갔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하고 저 북러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예. 예? 예. 야, 나 거기 오늘 처음 들었네요. 예. 김정은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어디요? 블라디보스토크 특급 호텔이 잔 게 아니고. 예. 대학교. 김정은이가? 예. 예. 대학교 숙소에 잤대요. 아, 대학교 숙소에? 완전히 포도즙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김정은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예. 완전히 저 거짓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예. 북한의 지금 그 수출액이. 예. 2011년 대비해서 작년까지요, 10분의 1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30억 불인데 3억 불 수준으로. 예. 그 지금 더 악화된 거, 작년이고, 올해 더 악화돼가지고요. 예, 예. 달러가 거의 완전 메말라가지고. 예. 죽을 노릇이야, 김정은이도. 뭐, 달러가 있어도 뭐, 다 금수조치 당하니까는 사치품은 뭐, 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소위 남측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5.1 경기장에서 작년에 그 남측 대통령을 그랬잖아요. 예. 남측 대통령이 이 사람은 뭐 큰 소리 뭐 빵빵 치더만은 자기한테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제재 핑계 대고 자기는 예. 그러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제게 안 하고 말이죠. 예. 뭐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당신 내가 어떻게 취급하냐. 그러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든지 하잖아. 아니면은 미국의 이중 스파이라고 생각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죽을 노릇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다음에 국내가 이거 조국 이거 결국 사퇴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결국 부인이 정경심이가 구속이 또 돼버렸죠. 예. 그래도 올해 이번 주 중에 뭐 검찰에서 조국까지 소환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경심 구속 다음 날 청와대의 그 출입 기자 240명인가요? 예. 청와대 녹취원 초청해서 대통령이 또 맥주 파티를 열어줬는데 예.
거기에서도 그러고 그 전날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도 그러고 이거 완전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 자기가 국민들한테 역사상 뭐 가장 뭐 사랑을 많이 받은 국회 시정연설도 예. 소득도 늘고 일자로도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아자찬하다가요 예. 전혀 국민들 그거하고 실제 통계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예. 국민 그 저 청와대 초청 기자들 앞에서도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기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예. 기자들이 피식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 면전에서 예. 거기다 그 뷰거나 이런 거 표준 관리를 뭐 당연히 하해죠. 예의상. 예. 예. 그런데 저 안 보이는 데서는 막 피식거리고 웃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격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들하고 스스로 말이죠. 예. 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이걸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 심리 상태가 예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 얼굴에 나타나는 예.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북한 석탄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한국의 검찰한테 넘겼더라고요. 넘겨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지금 임종석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편지가 이제 발견돼 가지고. 아, 예. 그 얘기도 있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를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국회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 미국에서 자료 주기 전에는 우리 몰랐다 이제 자료 받아가지고 검찰이 법적으로 법대로 이제 수사할 거다 처벌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 개씩 이제 쪼여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암호화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약 거래도 쓰고, 뭐, 온갖 불법 거래에 다 썼는데, FBI, 이거 10월 16일 날 그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 FBI가 암호 코드를 다 해독을 했대요. 해독을 해가지고. 아, 비트코인 암호를? 예. 예, 예, 예. 그 암호화폐, 암호를 다 해독을 해가지고, 네, 다크넷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아동 포르노를 올려놓은 거를, 그거를 전 세계에서 300명을 지금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잡아들였는데, 거기에 핵심이 한국의 뭐 23살짜리 손머신가 하는 그 청년이 핵심인데, 작년에 한국 검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잡아가지고 걔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지난번에 9월 24일 날 FBI 국장이 와가지고, 뭐 비트코인 수사 뭐 이런 거 하길래 우리는 그냥 뭐 통상적인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암호 해독한 그 암호 소스 해독하는 방법을 한국 검찰한테 다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이 펀드가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두 달 만에 갑자기 그 폐지를 해버리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엮여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작년에 아니, 그, 2017년에 대선할 때, 북한의 우리 탈북자들한테 중국의 봉안 코인, 그, 문재인 캠프에서 봉안 코인이라는 그 비트코인 그, 교환증을 줬어요. 그 교환증 자기 신분증하고 제출해가 써가내면은 150만 원을 줬다고. 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이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지금 암호를 풀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쫙 다 드러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공수처가요. 예. 조국 사태 해가지고 하는데, 뭐, 검찰 개혁 하는데, 그, 지금 뭐, 서초동 집회 해가지고, 조국 수호. 예. 검찰 개혁이 주 9호를 막 내세워가지고, 그, 예. 뭐, 촛불, 뭐, 제2 촛불 행민이니, 뭐, 그런 식으로. 예. 정부 쪽에서. 예. 청와대, 저, 그 정부 유권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거, 저, 공수처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예. 조국, 끝났으니까, 요즘은, 그, 뭐 정부 여권 내에서도, 예. 조국 이걸 잘못했다. 예. 대처를. 예. 이런 자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공수처로 밀어붙이 이게 저거 뭐죠? 문제는 헌법에 위반이라는 거예요.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막 이야기했더만. 예. 그래서 이게 헌법 89조 19회, 16회예요. 예.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가 예.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임명된다 이거야. 예, 예. 그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가 검찰총장인데 예, 예. 검찰총장보다 상위 더 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거예요. 왜? 예. 근거가 없다 헌법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얘가. 아, 예. 공수처가요. 예. 뭐, 그 전에, 이거, 공수처가, 이거, 이거, 저, 대통령 직속으로 둬가지고, 예. 중국 공안을, 뭐, 그, 독일 게스트하프 얘기도 놓고, 중국 공안 얘기 놓고, 예, 예. 심지어 북한 보위부하고 예. 똑같은 성격이다, 이거. 완전 예. 정적들 다 이걸 통해서 제거하고, 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걸 한다. 예. 이랬는데, 그 성격은 차치하고, 이 법에 없는 이야기라니까. 아, 위헌이네. 지금. 아, 예, 예. 그쪽으로, 그 다음에,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예. 헌변, 헌변. 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예, 예. 그 대표 변호사가 구상진 변호사님이에요. 예, 예, 예. 그, 저, 헌변 회장님이. 예. 제가 지금 그 무료로 저. 변론.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하. 예. 소위 그, 들어온 잠. 예. 제가 그,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집어 던져가지고, 집어 던지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떼가지고, 예, 던지는 바람에, 예, 예. 지금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데요. 예. 이미 2년 반이 넘었어요. 그게 저 사건 일어난 지가. 아, 예, 예. 2017년 1월 24일. 예. 하여튼, 그때부터 저를 무료로, 행사 재판은,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이 성명 발표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우연히 봤는데, SNS에 그게 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예예. 이 자체가 그저 의불성설이다 이거 예예. 추진할 이거 하면 안 된다. 예예. 이게 만약에 추진할 게 가지고 이 실제 국회 통과되더라도 이 위헌 시비가 걸리가지고요. 예예. 이 효력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한 그 관변 그 첩 그 제2 촛불 뭐 이렇게 하는 예. 세력이 이름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대요. 개싸움요? 예, 개총수 개국본 이렇게 약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물어 하면 자 그냥 물어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면서 예. 이 저 개총수 총수가요 예. 10월 20일 TV 조선의 그 탐사 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보도를 하는데 보면은 직접 그게 나와요. 아, 개총수 그 개총수 그러니까 그 대표가 예. 직접 한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예. 예. 우리의 목표는 검찰을 압박해서. 예. 조국과 문재인을 향한 칼날의 방향을 예.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한 게 딱 나와요. 아, 예. 이게 본심이 드러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너절한, 예. 예? 그 뭐 김정은이가 뭐 금강산 그 우리 남측 시설 보고 너절한 뭐 시설 다 드러내라고 그럴 때 예. 진짜 너절한 예. 소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그 정말. 예? 그러면서 이거 지금 그 공수처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예, 예. 이 공수처 자체가 저 헌법에 있는 위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지층 있잖아요. 예. 민노총 정규조 이게 예, 핵심이잖아요. 예, 예, 예. 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탄력 근로제 이걸 또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반발을 합니다. 하고 예, 예, 예. 민노총에서 또 정시학대로 그리고 대통령도 지시를 했잖아요. 예, 예. 교육부나 전에 이거 상의도 안 되고 그랬다가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뭐 이거 뭐 야단나게 검토한다고 예. 이렇게 정교조에서 또 이게 비판을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오락가락 하는 게 오락가락. 예. 대북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외교, 그다음에 교육 모든 정책이요. 예.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짓말로 오도하면서 국민들 속이고 예. 동맹까지 속여가지고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예. 그야말로 김정은 저 집단이 코너에 몰리는 그 이상으로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예. 웃기게 지금 몰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 WTO 그 거기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 포기하겠다고 정부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뭐야 농업 관련 정부 보조금을 전부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농업이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개도국 지위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7위권의 그 군사 강국이 대한민국이 개도국 지위를 받는다는 거는 그 사실은 좀 뭐 모순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이게 박탈하는 거는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이 농민공들 그러니까 중국의 농업 보조금을 없애버려가지고 중국의 농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중국 농민공들이
소위 말해서 폭동 일으키가지고 저 중국 정부를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 플러스 야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을 사가라 그런 전략 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전략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싱가포르 뭐 멕시코 이런 친중 국가들을 다 묶었는데 한국은 그냥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뒤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친중 친북하고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고 반미하고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그 하니까는 너도 엿 먹어봐라 하고 그냥 같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 정부가 참 예. 안타까운 것이요. 예. 하여튼 정직하지 못한 거야. 예. 계속 거짓말로 뭐 조금 그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로 막 그냥 이상하게 사실을 오도하면서 인정도 예. 안 하고 말이지 사과도 예. 안 하고 예. 그걸 또 고치면 되거든요. 사람이 뭐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예. 정부 정책도 해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하면은 다시 예. 돌아가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인정 안 하고 계속 한다 그대로 예. 끝까지. 예. 예? 뭐 또 소득주도 성장이다, 주 52시간제다, 뭐,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 그게 예.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0.6%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2% 100이. 붕괴를 했다. 아니고. 예.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심각한데. 예. 예?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무리하고. 그 다음, 대북 정책, 마찬가지. 예. 계속 수강기 지금 확실히 드러났잖아. 예. 북한이, 그, 저, 비핵화 사기를 그걸 펼치고 우리 놀아난 게 예. 이미 2년 내내 놀아나가지고 이미 예. 악화됐다는 게 확실히 그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예. 계속 수도권처럼 김정일 공무님만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예. 그 자존심도 없이 말이에요. 예. 국민들 자존심 팔아가지고 예. 그다음 외교는 외교들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예. 전통적인 저 한미일 해양삼각동맹 이걸 더 강해가지고 예. 이걸 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 허물면서 예. 저 중국 친중, 예, 친북, 친러, 친북, 예. 종북, 예. 이쪽으로 북방 그 있잖아요. 예예. 그쪽으로 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괴하면서 한미 동맹까지 균열시키고 있는데 예예. 그 한미 그렇게 지소미아 하니까 지금 그 뭐야 피박 썼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6조 내놓으라는 5조 6조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저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도와서 빼려도 어그 욕을 하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완전 봉대뿌리는 봉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미 국방성 뿐만 아니고, 국무부까지 계속 좀 11월 23일 이전에, 예. 지소미아가 저 23일부터 완전 이게 저 이대로 하면은 그대로 끝나거든요. 예. 그 전에 이거를 이제 철회해라, 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두고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그냥, 봉기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기 뭐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한테 그 통화 스와프 하자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 진짜 망나니 짓을 해놓고 통화 스와프 하자고 정말 이 양심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농민들 그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면은 전라도가 완전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때려버리겠다는 신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 저 호남 있잖아요. 예예. 호남 저도 저 그쪽에서 근무도 해보고 예예. 또 인연이 있는데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저 가장 고정 콘크리트 지층이 그 전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지들 그렇게 확고하게 해줬는데 가장 피해 있는 게 호남이에요. 그죠? 지금 저 말씀대로 예. 호남이 뭐 저 정부 요직에. 예예. 사람 좀 앉아있고 말이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전체 지금 호남의 그 농민들, 서민들 예.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망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 호남 분들이요. 예.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태양광 패널 하면 OCI가 국내에서 제일 또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게 그게 공장이 전북에 있어요. 그게 군산이 아니고 익산이었나 군산인가? 아 태양광 말씀 잘하셨네. 예, 예. 태양광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예. 그게 중국으로 그 저 원산지가 중국이잖아요. 예. 저 태양광 패널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예. 근데 그 중국으로 가는 돈이요. 그대로 북한을 들어간대요. 아. 그것도 오늘 내 들은 얘기. 아. 전통한 얘기예요. 예. 예. 그 저 중국 태양광 업자가 예. 그 사장이 한 얘기예요. 아.
한국으로 간다. 그게. 아, 북한으로. 그러니까 제가 중국 태양광 패널을 사주면은 그 돈이 북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안 걸리잖아요. 예, 예. 중국 제품을 산 거니까. 그죠. 예. 한데 그 제품이 중국 그 업체를 통해서 북한으로도 흘러간다는 얘기를 중국 사장이 했다니까, 태양광 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OCI라는 그 한국에서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회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섰다가 태양광 뭐 사업한다고 하니까는 잠깐 바짝 올랐어요. 올랐다가 팍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아직까지 지리멸렬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하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이거를 저기 대선 자금을 문재인 정권에서 받아놓으니까 지금 중국한테 또 태양광 패널을 사주면서 리펀드를 해주고 그럼 그 중에 돈 중에 일부는 또 북한으로 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암호를 갖다가 FBI가 해독했고 그 해독한 거를 9월 24일 날 와가지고 그 뭐야 저 우리 저 누구였죠 검찰국장 검찰총장한테 다 이제 주기로 하고 이제 뭐 최신식 수사기법을 뭐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씩 한 개씩 다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여튼 그 오늘 말이죠 예. 제가 이래 가지고 뭐 한 일주일 네, 일부를 여러 가지 말씀 예. 나눴는데, 예. 하여튼 결정적인 건 알 바가다디 IS 두목이 예. 미국이 5년 내내 이걸 찾아가지고요, 예. 이걸 사살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저께 사살한 거예요. 5년 만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은 어디 있는지 아니까는 바로 죽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용이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다음 차례가 누구냐, 이게. Who's next? 예. Who's next? 다음 차례 누구냐, 이게. 김정은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예. 나를 이제 이 새끼, 미국이 노리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앞으로 김정은의 동선 추적을 좀 잘해보면요. 예. 한동안 저 잠수할 것 같아요. 잠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 주로 새벽 작전을 해가지고 미국 조집을 했잖아요. 예. 새벽에. 어? 예. 빈라덴도. 예. 새벽에 그때는 그 해군 저 그 실팀 들어갔거든요. 예, 예, 예. 헬기 타고. 예. 헬기도 아주 이게 스텔스 헬기. 스텔스, 예. 예. 기습해가지고, 그냥 예. 사살해 버렸는데, 그것도 저, 저런 식으로 지켜봤거든요. 예, 예. 그때는. 오바마. 당시 오바마 대통령 예. 때죠. 이번에, 저, IS 두목 또 새벽이에요, 새벽.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예. 김정은이가. 죽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 대비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뭐,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비율만큼 거의 일체예요. 62%들이 김정은 싫어하는데. 김정은이의 비호감 라이벌이 자유한국당이라네. 이래가지고 이게, 예. 정치 대한 세력이로서, 예. 이걸 그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참 의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강구하시겠죠. 예. 한국 갤럽에서 10월 초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비호감 정당, 호감이 안 간다는 그 순위대로 하니까 응답 비율이 한국당이 62%, 비호감 1등이죠. 비호감 2등이 바른미래당 56%, 3등이 정의당 51%, 4등이 더불어민주당, 47%.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하고 또 한국 정당 전체를 갖다가 김정은이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죠. 예. 이게 참 예. 예사롭지 않은 게 정부 여당이 예. 하는 정책마다 전부 실패고 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예. 안보 문제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예. 또 대외 관계가 예. 엉망이 돼가지고 왕따처럼 돼 이런 상황에서 예. 당연히 그럼 그 불만한 국민들의 그 여론이 예. 그러면 제1야당 쪽으로 가서 지지가 되어지는 게 우리 상식으로 맞죠. 상식이 그게 안 이어지고 예.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것만큼 제1야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논다는 거야. 그죠. 갤럽 이게 무슨 그냥 대표적인 여론기관이잖아요. 리얼미터하고 예. 우리나라에. 예. 근데 그렇게 논다는 거 우리가 여론 조사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에서는요, 정말 그 진짜 대오각성, 항골탈퇴의 예, 예. 각오로 이걸 저 해서 국민들한테 대한세력으로서의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을 갖습니까? 예.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제가 뭐,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 저도 진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예. 시장 경제 법치 예. 이런 그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나라를 그렇죠. 만들어서 예. 국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말하고 예. 행동하고 그다음에 예.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다음에 북한 나가서 북한 동포도 해방시켜서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죠. 그런 것이지 무슨 뭐 보수가 진보가 됐습니까? 방법이 좀 필요한 건 핵심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예. 또 지킬 건 확실히 지키는 것이고 예. 보수 진보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더 진보적으로 핵심적으로 예. 자기 계획을 하고 국민들 예. 앞에 다가가서 뭔가 믿음직하게 그 보여라 이거예요. 예예. 그런 제시하라 이거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한국 장로신문 10월 26일 토요일 날 어제 보러 나온 거예요. 예, 오피니언 그 아래, 예. 논단에 북핵 및 내포기의 본질과 북한 해방이라는 제동님의 이제 글이 실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요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 있잖아요. 예예. 그다음 내포건 이제 국내 문제예요. 예예. 국내 거의 내전 상황처럼 돼 있잖아. 좌우가 극명하게 갈리고 지금 뭐냐? 광화문에서 그냥 그저 지금 야대 철야 집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철야 예배 드리고 뭐 난리나죠. 예, 예. 그 뭐 한기총 뭐 진광목사 주지 예. 하여튼 예. 여러 보수 단체에서 총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예. 이걸 극복하는 그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예. 예?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예. 그 해법이 핵심이 뭐냐? 이걸 제시한 거예요. 예. 그럼 한마디로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예. 국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해결이 안 된다. 예. 그 북한 핵 문제와 국내 문제를 이게 이 진짜 낱마처럼 얽힌 문제를 예예. 해결하는 그 비법 예.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은 예.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다. 예예.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 그는 예. 북한에 대해서 예. 자유와 예예. 사실의 예. 파도를 북한에 예. 넘치게 해야 된다. 아. 이게 소위 군사 전문 용어로는 예. 사실 투사, 예예. truth projection. 예. 계속 진실에 그걸 집어넣어서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각성된 북한 주민의 힘으로 예. 스스로 예. 스스로 예.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북 풍선이나 대북 방송, 대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 초대형 LED 해가지고 예. 방송 보여주고 뭐 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외에도 수단이 많은데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최소한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대북 풍선을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상학 대표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도 잘 아는데 예. 그런 거 방해하는 거 작년에 이제 아... 북한이 반발하면 언년이 그냥 가면 놔둬라 이거야. 예예. 그다음에 그 휴전선에 철거한 대북 학생 있죠. 예. 이거는요 결정적으로 김정은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너 핵 빨리 포기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재개하겠다 해가지고 재개해야 돼. 예예. 예.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그 글로 써서 예. 한 건데 맞죠. 장로신문에 이거 이제 기고를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예예. 뭐 그러면 뭐. 전국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다 들어가고 장로신문 한국 장로신문 하여튼 그 전국 교회가 들어가는 건가? 예, 교회도 들어가고 해외 선교사들한테도 뭐 예, 나가고 예. 뭐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거를 보시고 우리 저 목사님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배도 좀 북한 구원을 해방을 위해 가지고 북한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배도 좀 들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자고 하니 북한 해방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지난 이 내용이 이제 예. 좀 많은 내용인데요. 예. 그 요지는 이제 이 핵심인데 예. 저 지난 10월 3일 그 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보수 연합 대회라고 캐시팩 캐시팩 행사인데 예. 제가 보고 이제 뭐 강연을 20분 요청해서 가지고 제가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때 강연을 20분간 했고. 예. 그, 제 옆에, 저, 맥플란드, KT 맥플란드,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예, 예. 초대, 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한 예, 예. 분이 계셨거든요, 이쪽에. 예, 예. 그분하고 뭐, 우리는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저분 있잖아요, 오브라이언? 누구죠? 제일 왼쪽 앉아 계신 분. 아, 제일 왼쪽에? 지금 현재 백악관 안보 보좌관. 예, 그, 저, 분홍색 넥타이 매시고. 예, 예. 펜스 저분, 부통령 옆에. 예, 예. 예. 저분을 추천했다. 그래서. 아. 안보보장, 저분이 존 볼턴 다음으로 안보보장 됐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 옆에서 제가 뭐 강연 전에는 이렇게 예.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자기 예. 딸이 뭐 또 미 해군 산학 출신이라고 아. 이 반지 보면서 또 예. 질문해가지고 이제 이제는 공통 화제가 예. 있어가지고 했는데 예. 손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 예. 그래 그런 했는데 예. 하여튼 그때 예, 소개를 했는데 이 그때는 분량이 많아요. 예. 20분 강연한 거 원고하고 이제 다 대출을 했, 예. 주최 측 했는데 이게 그 이 사실 행사를 지난번 행사를 주최 측 미 보수 연합입니다. 아 그래요? 그 예.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출신이고요. 예. 지금 공화당 대통령도 다 그 출신이에요. 예. 안보 보좌관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이거 ACU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저 ACU 본부로 들어갔겠죠. 아 예. 주최 측이.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 조회에서는 예. 제가 발표한 그 강연 내용, 그 다음에 예. 이게 압축해가지고, 이번 예. 한국 장로신문에 실린 아. 이 내용이, 예. 많은 분량이 들어가 예. 있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서, 야, 정은아, 너 핵 포기 안 하면은, 제동님한테 아구창 맞는다, 이놈 자식. 아니, 손이 그냥 감옥터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 장시간 또 고생해주신 우리 제대문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